대한민국 심장 애국자 여러분, 우리 여기 심장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저 청와대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죽이고 경제를 죽이는 사령탑, 23명의 주사파, 이 원흉들이 앉아서 대한민국을 곳곳에서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분통을 못 이겨서 대한민국의 심장, 우리 태극기 부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8월 15일 날은 문재인을 끌어내야 되겠죠. 끌어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훔친 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백주 대낮에 도적질한 자, 문재인을 우리 국민주권의 힘으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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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꿈을 꿉니다. 8월 15일 그날 이 광화문 거리가 인산인해 입체의 여지가 없이 태극기의 물결로, 또 문재인 퇴진하라 문재인 끌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깃발의 물결로 가득 찬 그날을 내다봅니다.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꿈을 꾸고 계시죠? 우리가 8월 15일날 이 광화문 일대 몇 명이 모이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1천만! 500만 명? 1천만 명? 적어도 1천만 명 이상은 우리가 모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파만파 지휘부도 통합된 태극기 부대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반드시 통합된 집회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원 피어터 원 커맨더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투 전구에서 지휘관은 한 명이다. 그 지휘관 밑에 여러 작은 지휘관들이 있지만 한 지휘관의 지휘하에 전쟁이 진행됩니다. 우리 8월 15일날 광화문에 누군가 한 지휘관이 있고 한 마이크가 있으면 그 마이크에 의해서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저 청계천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종로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서있는 사람들도 한 테레비를 보면서 문재인 퇴진하라고 외치는 그날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8월 15일 태극기 집회는 원 마이크 원 커맨더, 하나의 마이크에 의해서 전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하나의 텔레비전을 보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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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일 어땠습니까? 지난 6월 6일 어땠습니까? 우리 태극기 세력들은 하나로 뭉치는데 실패했습니다. 8월 15일 날도 실패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8월 15일 날 천만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그 무대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는 청와대로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청와대를 향해서 질서정연하게 이제는 행진을 시작해 주십시오. 한 마이크에서 울려나오면 우리가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그날을 꿈꾸고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 파괴하는 행위를 이제는 접어야만 합니다. 접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쪽에 고대 트루스 포럼 그 깃발 하나 이곳에 좀 배달 좀 하나 해주십시오. 고대 교우 트루스 포럼 깃발. 자, 어제 수십 명의 장군들이 문재인 여적 역도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전군 지휘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충성 안 하고 배기지 못하죠. 경례 연습까지 시켜갖고 충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문재인의 하는 꼴을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여기 그림의 사슴이 보이죠? 호랑이! 이게 어디 호랑이입니까? 사슴이지? 호랑이! 이게 호랑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봐요. 목을 칠 테니까.
했을 때 계엄령 문건권 검토는 이것은 대통령이 또 국방부 장관이 또 기무사령관이 누구라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의 체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범죄로 모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리더십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거두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저기에 호랑이지 어떻게 사슴입니까? 얘기하는 장군들이 10명만 나왔으면 이 나라가 이대로 가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를 놓고서 사슴이다. 조선일보 알았지? 동아일보 알았지? 서울신문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이 개똥같은 언론들에 의해서, 이 개똥같은 국민들에 의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문재인아 그게 어떻게 사슴이냐, 호랑이를 너는 어떻게 사슴이라고 하느냐, 이 바보 똥돼지 같은 놈아,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바로 여기에 모인 겁니다. 8월 15일날 천만의 심장이 모여서 이 호랑이를 보고서 사슴이라고 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제가 시한수 읊고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 끌어내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8월 15일 천만 명 이상 국민 대중들이 모여서 문재인을 끌어내는 그날이, 그 고지가 바로 앞에 다가왔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라. 우리는 태극기 부여잡고 문재인을 끌어내려 질서정연하게 8월 15일 그날 우리 천만 명은 저 문재인을 끌어내려 청와대를 포위하는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문재인을 끌어내자.